저유물. 첫 카드가 왜 이래? 뭐, 뭘 넣어 이걸? 닥치기. 두번 클릭 됐다. 완타 전장 박치기. 기사회생. 몸박이면 부칼이, 아니 몸풀기면 부칼이 났을까? 드롭킥 한계돌파 연수. 상향패치 언제 들어옴? 멤버십 카드가 아쉽다. 점토. 연소 점토. 엘리트 다 잡겠네. 비행기 유령갑옷. 얼건해골. 갑자기 가지가 나오네. 갑분가. 아니 갑자기 타락이 나왔네. 뭐지?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아요 님들.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퍼즐 있으면 이제 연수 그냥 완전히 쓰레기 된대. 화염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1막 5엘리트. 아이, 금속화, 금속화 뭐야? 도박집까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뭐지? 아만 봐도 버그인데. 단골이라 잘 주네. 연사 지옥불. 지옥불. 아 뭐야. 아이씨. 아 이건 아니지. 가지 타락을 줘놓고. 가지 타락을 줘놓고 이렇게 줘. 아 뭐 근데 이렇게 줘도 돼. 어씨. 아 큰 그림이었구나. 이 타락 줄려고 그랬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타락 하나라도 더 주려는 첨탑의 그 마음 몰라보고. 첨탑 인심 넉넉한 거 봐. 정말 감동스럽다. 이제 이 백에 남은 파밍이라곤 프리즘 지배뿐입니다. 프리즘? 아니 무슨 19층인데 1턴에 232D를 가고. 거의 500D를 가까이 첫 턴에 넣네. 19층인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연소 필요 없잖아. 어씨, 변화 왜 이렇게 착착 달라붙지? 발굴할 거 없는데. 충격파
스네코가 충격받을 만해. 조약 해제? 무감각이 나오는 게 맞겠지. 조약. 조약보다는 혈안이나 감시병. 근데 이래도 저 턴에 이래도 저 턴에 타락 못 뽑는 건 좀 재밌긴 하네. 썼다가 타락 빠질 건데. 퍼펙트 하려고 하다가 퍼펙트도 못하고 피만 깎였네. 감시병. 가다가 대충 몸통 박치기나 넣어가면 되겠지. 포션 벨트 타락. 확실히 가시 타락이 뭔가 그 붕대나 이런 거보다는 좀. 아무튼 생성됨에 맡겨야 되니까. 그래도 뭐 몸박 같은 거만 놔도. 가시 타락 붕대계도 선택하면 붕대게 되겠지. 약점을 세 번이나 분석해서 아닌가, 가시 타락인가? 가시 타락 vs 붕대계도 vs 미라손 방열판 아닌가? 세모왕 창공지능인가? 디펙트는 미라손 방열판인가 세모왕 창공지능인가? 그냥 얼굴 춤추기. 디펙트는 따줘요. 아이고. 생성된 카드 먼저 볼걸.
새마왕 미래훈 방일 판창 공지는? 불쌍한 디펙트. 결안이나 얘네는 엘리트 점수 안 주던가? 얘네도 엘리트긴 엘리트인데 점수는 모르겠네. 엘리트 판단 기준 곤충 박제가 두근거리면 엘리트임. 노상목. 근데 점수에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까지터라. 가지 타락은 정의입니다. 전마 저거 힘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한번 말리면 그냥 그레민 키우기 고수만. 68딜. 잘 가고. 캐틀벨. 야, 캐틀벨 너무 좋다. 불에서 할 거 없었는데. 화석? 별안? 할 거 없다. 살 거 없다. 사실 제거도 안 해도 되는데. 까지 타락 진짜 세다잉. 흘려보내기 수직가 점수 먹을까? 수직가나 채우면서 설렁설렁. 방금 흘려보내기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까지 타력도 100코이면 죽는 거는 순식간인데 지금 저 도박집이랑 도박칩이랑 타락이 두 장인 게 지금 너무 사실 말릴 일이 없다. 아, 심지어 흘려보내기도 네 장이나 먹었어. 재물딜. 재물딜은 버퍼로 막을 수 있고.
왕관? 나 것보다 왕관이 낫지 않을까? 가제사라 가끔 공격카드만 나와서 가뿐 사든. 아, 안 돼, 내 몸박. 아, 나 몸박 하나 안 나오나? 왕관 먹지 말걸 그랬나?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것까지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이상하네. 아유, 뭐 이런 걸 다. 아, 도도도도. 팽이. 팽이 쓸 일 없고 배도 필요 없잖아. 지옥불? 아니다, 소용돌이? 14, 14, 14, 14. 약한데, 너무 약한데. 이거라면 된다. 혈안... 혈안만 나왔으면 잡았는데. 14... 그 숫자. 야, 가지 타락 특 연사 지옥불 가능. 연사 지옥불 너무 시원하고. 이거는 닥치기로 이도류를 가져오고. 이돌이 어디 갔냐? 타락이라서 탔구나. 타락인 것도 잊고 있었어. 한 방크. 엔트로피. 저 엔트로피를 마실 일이 있을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고. 뭐야 이게.
내가 약간 가지타락 중에서도 진짜 혼모노 가지타락이다. 아니 보통 가지타락도 타락 뽑다가 쳐맞고 그러면서 고생 많이 하는데 스킬 카드 안 나오고 막 핸드에 공격 카드만 있고 막. 진짜 가지타락을 넘어선 가지타락이다. 평범한 가지타락이 아니야. 안 돼. 추락하는데 어퍼컷을 해서 살았다고? 엘리베이터 추락하는데 점프하는 소리하네. 아, 승룡권이면 살수 있지. 낙뱀 피했네. 이렇게 개쓰는 덱인데 달팽이한테 포션 쓰는 거 봐. 나도 어이가 없다. 다섯 장못 쓰지 않나? 라이징 어떡하? 맞았어. 달팽이 그지색.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니오우한테도 맞은 적 없었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달팽이 레전드. 연사 지불각이 없는데. 잘 가고. 심장보다 센 달팽이였다. 연사지불 써야 되는데 어떤 잘못들은 감시병 두 개나 나왔다. 바로 5코스트. 에너지 충전. 이렇게 센 덱인데 달팽이. 그는 대체 와 무한타락. 점수 별로 안 나왔는데? 2600인데? 이대로 사일런트까지 붐핑 사기쳐서 3연승한 다음 디펙트로 내리 3연패하고 빡종하면 500알 그 자체 아닙니까? 어 인정. 으악 아니야.
삼타락. 타타타. 아니 40 아니 55층 카카톨 뭔데? 포션 다 먹고 가자. 고스트 줄이려고 써내고 먹었는데. 본전. 바리케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아, 바리케이드 어디 갔냐? 아이, 바리케이드가 안 나오네. 과연? 심장은? 아이언 클레드를 때릴 수 있을 것인. 야, 못 때렸네. 버저프에게 그렇지. 헐. 이제 누가 버저비지? 아이, 재혼이 무언가 된다. 아이고, 이런. 안 돼! 왜 무관각 못 막아? 아이씨. 이거 한 턴 더 봐야 된다는 게 좀 불안한데? 불안감. 지겠는데? 34, 36. 스릉. 3477 완넘 못해서. 완넘했으면 3600인데 워처가 더 세네? 오늘의 교훈. 이타락 가지 아이언클레드보다 판도라로 시작한 워처가 더 세다.